이게 뭐야? 까마귀. 왜 목 잘린 까마귀가 네 가방에서 나와? 이게 뭐냐니까. 똑바로 얘기 안 해? 왜? 내가 이걸로 나가서 흙마술이라도 해봤을까봐?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. 뭐야, 똑바로 얘기하라며. 잘 들어. 지치고 배고픈데 계속 기다려도 넌 밤새 오지 않았어. 뭐든 찾으려고 난 숲속으로 갔는데 땅에 떨어진 까마귀를 본 거야. 부러진 날개에 온몸은 피투성이. 애써 괜찮은 척해도 힘없는 몸짓에 텅 빈 까만 눈빛 아파 보여. 작은 새야 검은 새야 대체 누굴 기다리는 거니. 다 널 떠났는데. 작은 새야 검은 새야 다른 희망을 찾아가 편히 쉴 수 있도록.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와. 그래서 네가 죽였어? 까마귀로 파이 만들면 맛있대. 아, 니콜라. 그럼 벌레한테 뜯어먹히면서 죽어가는 애를 그냥 지켜봐? 난 그런 역겨운 짓 싫어. 아, 너 대체 오늘 뭐가 문제야? 문제 답답한 밤 낡은 침대 잿빛 하늘도 지겨워. 근데 저 하늘이 파랗다 해도 넌 분명 햇빛 따윈 안 된다고. 창문을 꼭꼭 닫겠지.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단 거 참 문제야. 근데 일관성 없는 네가 진짜 제일 문제야. 넌 떠나고 싶은데 죄책감 때문에 날 오데트와 엮으려 하겠지. 자꾸 이런 거 그만하자. 난 괜찮아. 넌 신도 구원자도 아니야. 넌 아니야. 제발 그만 다 집어줘. 불쌍한 새는 검은 새는 참 바보처럼 믿었지만